코로나 사태가 오래 지속되면서 우리의 소중한 일상이 무너진 것 같은 느낌, 아마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럴 때일수록 그런 소소한 일상들을 지키려는 노력, 또한 더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꼭 이런 시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참 간과하고 또 놓치는 부분이 많은데요. 이 생텍쥐페리 어린 왕자의 정말로 소중한 것은 가까이 있는데 우리가 모른다고 하는 이제 구절이 있는 것처럼요. 우리의 성공적인 삶, 만족하는 삶은 날마다의 되풀이된 일상에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결국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존경하는 많은 사람들의 삶 또한 되풀이되는 그런 나날의 일상을 어떻게 충만하게 살아왔는가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베토벤의 하루를 여러분한테 소개하면서 뭐 제가 꼭그 이러자 저러자 말하지 않아도 아, 이런 점이 본받을 만한 점이구나 느끼게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예술가 또 음악가 그러면은 좀 자유분방한 그래서 보통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일상을 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베토벤은 의외로 굉장히 루틴한 삶을 살았던 음악가, 예술가이기도 했습니다. 대개의 경우 아침 5시면은 잠자리에 늘어났다고 하죠. 그것도 참 기이한 일이기도 한데요. 보통 이제 밤늦게까지 작업하는 창작에 몰두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렇다더라도 5시면은 일어나가지고 날마다 하는 첫 번째 그 베토벤의 일과가 커피를 내리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와인 못지않게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그 커피를 즐겼던 베토벤은 자기가 직접 커피콩을 고르고 그것도 편집증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꼭 60알의 원두를 골라서 퍼콜레이터라는 이 추출하는 주전자에 넣고 커피를 끓였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냥 손으로 이렇게 움켜쥐어서 60알이 아니라 한알한알 모양을 보고 60개의 원두를 골라서 커피를 내렸고 그 커피야말로 자기의 진정한 벗이다. 그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 기록을 통해서 이제 남기고 있는데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말하자면 이 어수선한 정신 상태를 그 과정을 통해서 뭔가 집중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었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문득 다른 사람의 예를 들더라도 아침마다 똑같이 하는 어떻게 보면 무의미해 보이는 그런 일상들이 많은 위인들한테 공통적으로 드러납니다. 뭐 전혀 무관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다산 정약용 선생님 같은 경우는 유배지에 가서도 첫 번째 그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일이 마당쓸기였다. 커피 자체의 의미, 마당쓸기 자체의 의미보다는 그런 단순한 동작과 집중의 반복을 통해서 그날 하루의 일상을 좀더 이렇게 농밀하게 보낼 수 있는 사전의 준비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아침 식사를 커피와 곁들여서 이제 마치고 난 다음에 날마다 또 되풀이했던 그 베토벤의 일과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산책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귀가 먹었다는 것을 느끼고 그 참혹한 마음에 죽음까지 생각했던 하일리겐슈타트에서의 숙고의 시간. 그때도 산책은 멈추지 않았고요. 빈 근교지역, 그 4호선 지하철을 타면 그 종점, 한 20분 정도 가면 하일리겐슈타트가 나오는데요. 그 지하철 내려서 얼마 가지 않으면 베토벤 강이라 그래서 베토벤의 산책길이 나타납니다. 날마다 산책을 되풀이했었는데요. 산책 하는 가운데도 늘 필기구와 지팡이를 빼놓지 않았고 문득문득 떠오르는 생각과 이 단상들을 메모를 통해서 남겼죠.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베토벤 습관이 나오는데요. 삶의 어느 순간도 메모하지 않는 순간이 없는. 사실 지나고 나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평생 기억할 것 같지만 우리가 사는 삶의 순간에서 잊지 말아야 할 많은 순간들을 놓치게 되는데요. 이 메모야말로 그런 삶의 순간들을 고스란히 간직할 뿐만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를 위한 그 밑거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자산이 되겠죠. 뭐 요즘 카메라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해서 메모 아니라도 뭐 얼마든지 사진으로 뭐 영상으로 남기지 않느냐 생각하지만 뭔가 생각을 한번더 걸러서 메모로 글자로 남겨놓는 그 정보는 그냥 그 영상으로 사진으로 남는 것보다는 전혀 다른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 베토벤을 생각할 때참 의외다. 어떻게 보면 산책 이런 거는 다른 예술가, 철학가, 많은 위인들한테 공통적인 습관이고요. 요즘 우리도
산책이라기보다 운동 삼아서 이제 많이 걷기를 하는데, 야, 이건 정말 베토벤답지 않다 싶은 거는 가계부를 죽을 때 썼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 초등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았는지 그 셈법 자체도 틀리는데도 날마다 그 수입과 지출 꼼꼼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베토벤의 역사적인 여러 가지 처음, 이 역사상 처음으로 했던 일 가운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스스로 선택해서 성공한 첫 번째 프리랜서 음악가. 뭐 전에도 프리랜서 있죠. 근데 그거는 자발적이지 않은, 말하자면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프리랜서로 살 수밖에 없는, 누구나 돈 많은 귀족이나 교회에 채용돼가지고 평생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하고 살고 싶은데, 베토벤은 충분히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박차고 자유, 창작의 자유겠죠. 선택해서 성공에 이른 첫 번째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게 가능했던 게 바로 이 금전출납부 쓰는 습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입과 지출이 늘 불규칙하고 그래서 늘 미래가 불안한 그 상황에서 이 지출과 수입을 기록하는 이 행위로 많은 자기의 경제적인 부분을 예측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큰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심지어는 죽어서 상당한 액수의 유산을 조카에게, 단 하나의 혈육이었죠, 남길 수 있지 않았나. 뭐 여담이지만 그 조카는 그 삼촌이 남겨준 이 유산 가지고 평생 일하지 않고 풍족하게 잘 살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베토벤이 표면적으로 경제적인 궁핍에 시달린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또 역설적인 사실도 확인할 수 있고, 그게 바로 이 가계부스는. 곁들여서 말씀드린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요, 부자라는 거는 많이 벌어서, 많이 있어서 부자가 아니라 당장 없어도 되는 얼마간의 여유가 있는, 그래서 그 여유를 어딘가 쓸 수 있는 사람이 부자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럼 없어도 되는 그 여유는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많이 벌어서, 주변에 아마 많이 버는데도 늘 그 부족해하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체계적인 관리하는 또 기록하는 이런 습관을 통해서 작으나마 이런 여유를 가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이건 특히 이미 성인이 된 우리보다는 자녀들한테 반드시 길러주어야 될 그런 습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베토벤의 이제 습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독서하는 습관입니다. 베토벤이 비인에 온 다음에 그 괴팍한 성격 때문에 수십 번의 이사를 거듭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거 말고는 소유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의 유품들 가운데 손때문은 많은 책자가 이제 있었다. 이런 유품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충분히 이제 가늠해 볼 수 있는 게, 그 바쁜 창작에 몰두하는 가운데도 독서를 잊지 않았고, 다양한 책을 읽기보다는요, 그 영감의 원천이 되는 책들을 거듭거듭해서 되풀이 읽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책들 가운데는요, 플루타르크 영웅전, 일리아드, 오디세이, 이런 그리스의 이제 고전들이 있는가 하면은, 셰익스피어의 작품들도 유품으로 남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템페스트, 피아노 소나타 중에도 이제 템페스트가 있죠. 창작의 원천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난한 삶을 사는 베토벤한테 정신적인 지주, 버팀목, 기둥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뭐 지금과 같은 이제 디지털 시대, 영상 시대에 문자 정보, 독서 이런 것이 얼마나 유용한지 많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문자 정보를 대신할 만한 무엇인가가 없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읽고 또 쓰고 메모하는, 그리고 당연히 베토벤은 날마다 일기를 썼고요. 또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과는 전혀 다르게 그 열악한 조건에서 필담을 남겼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게 되자 외모지에 이제 필담을 해서 서로 이제 의사를 주고받고 하는데요. 많이 유실돼 있지만 그 가운데 무려 11,000여 장의 필담이 아직도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이 베토벤이 주변의 환경이나 그 이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만의 독자적인 예술 세계, 그 삶을 영위할 수 있었던 것은 오히려 귀가 먹어서 외부로부터 단절되어서 그렇지 않은가. 스스로의 내면을 들여다볼 시간이 훨씬 많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역경에 빠지게 되면은 마치 그것이 자기한테 내린 저주인 것처럼 절망하게 되는데요. 많은 경우 그 힘든 역경이 오히려 그 기회를,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베토벤의 경우
바로 이제 귀가 먹었다 하는 것이 오히려 역경이기보다 그만의 독자적인 생각, 내면에 집중해서 보다 위대한 작품을 창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앞서서 오늘의 주제, 예술가라는 또 프리랜서라는 직업이 규칙적인 일상을 되풀이하기에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남다른 의지로 날마다의 중요한 습관들을 늘 되풀이하는 삶, 그런 것들이 축적되는 가운데 그의 위대한 삶이 가능했다 하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